예슬님의 음식 취향, 돈가스 대 제육덮밥으로 조사해봤습니다. 예슬님 어때요? 도라니들이 잘 맞춰졌을 것 같나요? 아, 둘다 너무 맛있는 음식들이어서 잘 선택을 해주셨을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투표 결과를 보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돈가스 17대 제육볶음 11로 돈가스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네, 청취자들의 예상이 맞았나요? 아, 아쉽게도 저는 돈가스보다는 제육덮밥을 좀더 좋아합니다. 인스타 스토리 속 사진에서 돈가스가 더 맛있어 보였나 봅니다. 예슬님은 애매하면 제육덮밥을 드신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매운 음식은 조금 어려워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매운 음식 빼고는 다 가리지 않고 뭐든 잘 먹는데 요즘은 맵찔이에서 한 단계 성장 중이어서 좀 매운 음식들을 많이 먹어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음식들 중에 좋아하는 음식은 초밥, 떡볶이, 제육볶음인데 제가 모르는 곳에 갔을 때 이제 음식들을 고르는 꿀팁 중에 하나는 제육덮밥을 시켜 먹는 것이에요. 저 제육덮밥 실패하기가 참 어렵죠. 맞죠. 아, 이 한국인은 밥심으로 살아가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네. 어떤 학원인지 좀 소개를 해줄 수 있을까요? 아, 네. STS 아카데미는 부산 최고의 인라인 아카데미로 이제 유아체육과 줄넘기, 그리고 겨울에는 스키를 함께 교육하는 학원입니다. 아, 부원장님다운 깔끔한 설명 멋집니다. 네, 인라인 스케이트가 또 생소한데 또 요즘 유튜브 보면 인라인 또 국가대표들이 엄청 화려하게 타는 걸 배우더라고요. 그런 걸 가르치는 건가요? 맞아요. 저희가 어릴 때는 그냥 이제 인라인을 안 배우고 되게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요런 정도로만 인라인을 탔다면 요즘은 이제 유아체육의 한 부분으로서 인라인을 수업을 하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아체육도 중요하지만 인라인을 조금 더 전문적이고 올바른 자세로 탈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예전에 그거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그 휠리스라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바퀴 달린 신발. 네네. 정말 재밌게 탔던 기억이 막 납니다. 학교 복도에서 타다가 맨날 머리 깨지고 막. 머리가 깨졌어요? 아, 저 혼나고. 말고. 맞죠. 맞아요.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애들 인라인은 좀잘 타나요? 아, 저희 팀은 부산 최고기 때문에 이 친구들 진짜 잘 타는데 제가 또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또 인스타 올라오면 경쟁 업체를 태그하는 그런 마법을 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슬님 재물운은요. 첫 문장부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재물로 인한 걱정은 많지 않다고 하고요. 장기적인 투자 또한 올해 투자를 해본다면 투자에 대한 가치가 점차적으로 높아지게 된다고 하는 올해 운세였고 또 지출에는 계획이 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출을 좀 소비 성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일단 취미가 많기 때문에 돈도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혹시 좀 돈을 계획을 하고 쓰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계획을 없이 좀 충동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으신지? 일단 그 돈을 쓸 때는 큰 틀은 가지고 쓰는데 내가 이 얼마를 여기에 써야지라고 생각까지는 안 하고 그 일정 금액을 저금한 다음에 나머지 금액들은 이제 제가 쓸수 있을 만큼 네, 편안하게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올해 재물 인연이 있는 띠는 원숭이 띠랑 닭띠라고 하네요. 원숭이띠, 닭띠. 주변에 원숭이 띠나 닭띠를 가진 분들이 있으신가요?